프랑스의 사상가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대는 연인에 의해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망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인다.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성향을 이용해 현대를 휩쓸고 있는 상업주의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잠들어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거리의 광고판, 심지어 우리 주머니에 속에 있는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더 많은 것을 가져라. 이것을 갖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여기 수많은 현대인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자분들 중에요, TV 홈쇼핑을 보다가 예쁜 찻잔이 눈에 들어와서 집에서 분위기 있게 마실 때 쓰려고 사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쓰지 않고 찬장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남자분들 중에서 TV를 보는데 근육질의 상징, 식스팩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이 복근 배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큰맘 먹고 이 운동기구를 구입했는데 하도 쓰지 않아서 이 집안의 큰 공간을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없는지요? 만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원하건 원치 않건 상술의 피해자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자극하는 내적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하고 다스리냐? 그것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깊은 욕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쇼핑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스포츠 중독, 낚시 중독, 바둑 중독, 온갖 이 취미생활과 오락에 이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는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깊이 빠져서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또 그 단계에 가진 않았지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매사에 만족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자 원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 400년이 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 청산케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지만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옛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풍부한데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겪는 작은 불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진실 게임이다. 무슨 말이냐? 그가 평소에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삶 속에서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매일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같아요. 요셉이요, 웅덩이에 빠질 때도 감사했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갈 때도 감사했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사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와 늘 함께 따라가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불평 인생들이 많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요나와 같아요. 요나는 물속에 뱃속에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나왔을 때 또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진실은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해 올 것이라는 암울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박국은 극한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그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도 없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의식주의 궁핍으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시계 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위탁해 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어찌된 영문인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대신에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만 하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명령만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맺힌 것이 많아서 그런지요, 여기서 그만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 반역하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고집이 세다 이런 뜻도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지옥의 자식들아 라는 아주 저주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유의 온유함을 버리고 그렇게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요,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뿌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로 반석을 내려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불순종한 모습을 불신앙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심판의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민수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의 불순종은 결국 믿음의 부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단순히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에는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만 순종 잘하고 지금은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순종 잘했다면 지금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순종을 잘하셔야 돼요.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시면 처음에는요 순종을 잘합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러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돌변하여서 불순종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 잘하던 모세가 딱 한 번 이 므리바 물가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잘 쌓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에는요 한결같은 일관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잘못은 뭐냐면 반석을 내리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반석을 내려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이 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다 선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중요한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하면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물은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림으로 그동안 그도록 소망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시는 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다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섞여 사는데 뭔가 구별되고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결국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전염이 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속한 공동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너무 쉽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는 한마디로 희망의 언어이고 역정을 벗어나게 해주는 인생의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감사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게요. 차동엽 신부님이 쓴 무지개 원리라는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책 읽기, 낚시하기, 뜨개질하기, 달리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화분 가꾸기, 악기 연주하기, 노래 부르기,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 실천하기, 날씨 좋은 날 공원 산책하기, 친한 친구와 수다 떨기, 오후에 낮잠 자기. 아, 저게 무슨 감사의 제목이냐? 모든 사람 다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파티마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응급실,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사랑하는 연인과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들에게 소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고 어떤 분은 시원한 물 한번 실컷 한번 마셔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이건 내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다,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감사의 목록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가.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인가 불평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크는 거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점점 병드는 사람은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최근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상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걱정하거나 근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자신의 어떤 뜻이나 자신의 야망을 구현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쉽게 짜증내고 걱정하고 신경질내고 염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 입술에 배이면 감사가 아닌 원망이, 찬양이 아닌 불평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이 발견될 때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감사한 일이 있다면 주일날 꼭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액수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성껏 주일이면 주정 헌금으로,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로,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십일조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헌금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헌금의 정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더 복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꼭 예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뭐냐?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뭐 하고 있을까요? 산으로 들러 놀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 신령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란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성도여 찬양하세. 다른 말로 성도여 감사하세. 이렇게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다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더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감사가 더욱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수록 믿음이 더욱 강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일리가 있어요. 감사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쑥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사람들이 2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집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사람들이 1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하루 1,000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12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8억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걷더니 일어났다면 감사하십시오. 며칠 넘기지 못할 사람들이 오늘도 1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전쟁과 기아로 5억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땅에 아직도 30억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맞는 옷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75%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이 땅의 8%에 해당되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더 감사하십시오. 보기 드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20억이 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하고 뭉클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누리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혹시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은 없었는지. 그럼 배부른, 정말 배부른 사람의 탄식이었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나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요,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입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이것 없고 저것 없도,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온 적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 받은 은혜 하나 둘 세어보니 너무나 많군요. 이렇게 사는 것,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인생, 불평 인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주신 은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